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일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람들은 작은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일을 이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작다고 느껴지는 일조차 어떤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작은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녹여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지자 엘리사와 두 왕 요람과 요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요람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요사밧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작은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일을 이루어 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시대의 명예로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숭배했으며 그의 행동과 판단은 이러한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과 신앙은 단순히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또 다른 왕, 특히 여호람에게 이르렀고 또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만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왕들에게까지는 그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행동과 선택은 또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영향력이 단순히 자신의 일에 국한되지 않고 그 주변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와 예절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을 빛과 소금으로 묘사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왕의 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영향력이 또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의 선행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도 더 나은 크리스찬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고 또 실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엘리사가 요람과 여호사밧에게 여러 개의 개울을 파도록 명령하고 그 계곡에 물을 가득 채운 일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작은 것으로 여기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 사이에 거대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으로서 우리는 종종 제한된 시야와 능력 때문에 큰 문제 앞에 주저앉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기적을 통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계곡에 물을 가득 채워 새 왕과 또 그 군대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작은 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작은 기적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갑자기 찾아오는 도움, 예상치 못한 선물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혜 등은 모두 하나님의 작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은 기적을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작은 기적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인간의 지혜와 그의 한계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지만 결국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패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어떠한 한계에 봉착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아침 해가 물에 비치는 것을 내부 분쟁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그들의 상황을 오해하게 하고 결국 패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은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만으로 상황을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개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거리가 멀게 됩니다. 더욱이 모압 왕은 자신의 장자를 불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모압 왕의 이러한 결정은 그의 지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하게 우리도 때로는 절박한 상황에서 잘못된 방법을 택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을 판단할 때 단순히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로만 일을 판단하려 한다면 종종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항상 구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그로 인한 실패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세 가지 주제, 작은 것의 중요성,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험한 일, 느끼는 일,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림 속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계곡을 가득 채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지혜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로 인한 실패에 그 한계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찾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작은 예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성도답게 이 하루도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작은 것에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인간의 지혜와 그 한계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